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스타 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1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12월 2일 수요일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 코스닥도 이제 9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은 수익의 수익을 더해주는 이희준 대표와 내일장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특징 업종으로는 정보보안 관련주입니다. 오는 10일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됩니다. 이에 정보보안 관련주들이 이슈가 되면서 SGA솔루션 상한가, 이니텍 5.44%, 한국전자인증 3.58% 등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막상 공인인증서가 폐지가 되면 제로 노출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주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상승한다면 수익 실현 관점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가 오늘 1.58% 상승을 했지만 12월 10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건 추격 매수는 자제합니다. 현재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을 보면 코스피 지수가 만기일까지 상승을 한다면 외국인은 현재 수익에서 더 큰 수익이 나고 반대로 금융투자는 현재 손실에서 손실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기일까지 건 코스피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기는 어렵습니다. 12월 10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조정시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CNBC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CNBC 5스타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